자, 오늘은 그 C코어사의 그 석션 펌프 이게 뭐 여러 대 있고 돼서 세팅해 봤습니다. 상태는 좋고요. 지금 석션병은 새 걸로 드리고 석션 튜브도 새거 드립니다. 석션 팁은 다양하게 맞게 꽂게 돼 있으니까 꽂게 쓰세요. 이게 이런 거 쓰시면 다 앙카우나 이런 풀캐뮬라 다 맞습니다. 이게 전용 석션 튜브입니다. 지금 여기다가 배터리 내장형인데 배터리는 약하니까 배터리를 새거 갈아면 2만원 추가되고요. 여기다 풋스위치를 달아달라면 5만원 추가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파워 스트렌트는 드립니다. 그래서 꼽으시고 뭐 우리 상식으로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셔서 여기다 꼽으시고 이쪽이 패티한테 나가는 건 놓으시고 이거 꽉 누르셔서 닫으셔야 돼요. 뚜껑을.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버릴 때 버릴 거는 이 안에 열어서 버리시고 그래서 쓰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거 지금 꼽으신 상태에서 파워 꼽으신 상태에서 이게 이제 들어오죠? 이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리필 됩니다. 파워 키시면 상당한 파워 뽑아냅니다. 자. 보시죠? 그러니까 우리 일반 뭐 국산이나 이런 거랑 비교 안 되죠. 이거 한 7, 80만 원할 겁니다. 새 거가. 자, 그래서 다양한 석션 팁들 꽂아서 쓰실 수가 있으면 상당히 소음이 적습니다. 그 다음에 압을 조절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응급 장비입니다. 그래서 앰뷸런스나 이런 데 이제 배터리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이제 야외에서 나와서 출장 진료를 할수 있으니까 배터리 캐파가 뭐 있거나 없거나 그래 약해요. 그래서 그것까지 해드리려면 그 옵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. 이게 여러 대 입고 돼서 싸게 드리겠습니다.